한국에서 좀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제 보고 안볼 것이라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혹 꿈에서라도 제가 찾아갈지 모르니까. 예, 전 목사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상천 목사, 전 목사입니다. 전 목사, 전 목사, 전 목사님, 전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은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예, 좀 겸손하죠. 난 목사다 뭐 그러지 않고 전 목사입니다. 김진명 목사님, 예, 김진명 목사님 진짜 목사입니다. 명백히 분명히 목사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 왜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목사 힘든데, 목사님 되시는 길들, 고난의 길인데 왜 그런 거 되셨어요? 그렇게 저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묻는 몇 분들도 있지만, 네가 뭐 목사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물으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려는 마음, 이 착한 마음을 다들 힘들다고 그들 다들 그러시는데 이 착한 마음을 제가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그전까지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사를 막 다니다가 5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때 이삿짐을 잔뜩 쌓아놓은 가운데서 방한 구석에서 뭐 아직 이삿짐을 잘 풀지도 못했습니다. 뭐 책상이 있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뭐 그때 한 일이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내가 되고 싶은 거, 될 가능성이 있는 거, 뭐 그것들 쭉 한번 써봤습니다. 한 페이지 쓰고, 두 페이지 막 쓰고 썼는데 꽤나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빽빽하게 장수들을 채워갔으니까 꽤나 많이 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뭐 많진 않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뭐 장래 희망 관련돼서 또 학교도 정해야 되고 학과도 정해야 되고 그때까지 제가 그때 썼던 목사란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목사가 되고 싶었지. 내 장래 희망으로 목사를 썼었지라는 것을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잊어버렸어요. 딱두 가지 기억이 났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를 썼던 것을 그때도 기억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기특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단순한 생각으로 좀 이렇습니다. 그 목사 되는 거 그냥 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사님 되려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목사님 되고 그러면은 그 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목사로서의 일들을 잘, 뭐 대단한 큰 교회 목사님들 말고라도 그냥 그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그 목사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떤 착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착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목사님은 안 되더라도 내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며 살아야지. 뭐 나도 목사 이 귀한 일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런 착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일로 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착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생활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사람들을 힘들다고 그러는데 선교행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선교여행을 지나고 마지막 세 번 선교여행을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막 말려요. 이제 돌아가면은 당신 잡힌다. 잡혀서 큰 고난 받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리고 만류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네.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 일들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말리냐면 뭐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도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당신 잡힌다. 잡혀서 고난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도 바울이 메고 있던 그 끈 뺏어서 자기 손에 묶고 이렇게 잡혀갈 거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도 바울 갔거든요. 아, 이 길 가서 이 길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길 가면은 저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일이 로마 황제까지 가서 전할 일들이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 순종하면서 어려운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삶을 실제로 우리가 이 인생들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바로 가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도 어렵네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 예언한 대로 가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죠. 이 끌려가는 길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알고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죄 있는 신분으로 잡혀가는 것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그 길, 잡혀가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에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잡히고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그 길은 좀 빨리빨리 가고 순조롭게 가야지 가서 고난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렵더라니까요. 오늘 읽었던 27장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난의 험난한 길이었는지 27장 총틀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7장 1절. 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달리아 우리 성경에서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탈리아죠. 이태리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라고 표현을 했네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 지금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가 바울은 바울인데 우리가 하면 또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예.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아, 누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봅니다. 예. 누가가 이 배를 타고 사도바울이 죄인으로 잡혀가는데 아마 그 누가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던가 봐요.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누가가 27장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쓰고 있는데 이 한 사건 별로 길지 않은 날수로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때 배 타고부터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뭐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한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누가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 폭풍 가운데서 폭풍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힘들었던지 누가가 이것에 관련돼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트라우마라고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일들이 너무 힘들면은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 지금 누가는 이거를 사병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병전을 기록하면서도 이 일에 관련돼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 조난당했던 일들, 폭풍 가운데 힘들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트라우마가 있었던가 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힘든 길들 그렇게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렇게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힘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트라우마의 내용, 힘들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드는 내용의 이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데,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조차 어렵다면은 이건 도대체 뭔가? 좀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가? 막 열심히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 일들이 막히고 막 폭풍 가운데 어렵고 이상한 데로 떠내려가고 배가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조금 착한 사람들,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뭐내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 된다고 그럴 때 다들 말렸거든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은총은행에 간다 그러는데 뭐 그게 대단한 교회라고 뭐 거기 가면 편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들 뭐그 떠밀어서 보낸 줄 아세요? 뭐 그거 힘든 줄 알면서도 제가 따라왔거든요. 원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전에 21장에서 사도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 심지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가는 길을 막았었거든요. 가면 고난당한다고, 가면 죽임당한다고 막 사람들 붙들고 말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는 길은 좀 빠르든지 편하든지 그길 자체가 어렵다면 이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착한 마음 먹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착한 마음 먹고 하는데 왜이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은 뭐안 되던 시험도 턱턱 붙고 안 나오던 점수 확확 나오고 그렇게 되든지 왜 우리에게 이 착한 마음을 먹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인생길은 힘들고 어렵기만 한가요? 이게 그 폭풍 가운데 겪는 트라우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풍 가운데 겪는 트라우마 두 번째 내용은 27장 9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 다음 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다음 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선교 여행들을 떠났었거든요.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이쯤 되면 어떻다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감, 예감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이 배가 나가면은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잠시 머무르고 기다릴 때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그렇거든요. 한 번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득하고 설득했다는 그 표현들이 원어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백부장이 선장과 배 타는 사람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잠시, 아주 잠시 배가 순조롭게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 표현이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갈지 하염없이 떠내려갑니다. 이 폭풍 가운데 겪는, 폭풍을 지난 후에 겪는 트라우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이거 알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하염없이 폭풍 가운데 헤매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원망들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가는 그 길인데, 안 그래도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 안 그래도 고난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조차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잘 되려고 편한 길 아닌 것 아니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먹고 가는 이 길, 어려운 길인데 저 사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내가 생각에는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들 이렇게까지 당하게 하는구나. 내가 말했잖아.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저리로 가면 안 된다고. 사람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간혹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기질, 어떤 성격에 대한 원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내 속에 끝끝내 고개 숙이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들, 끝끝내 모가난 채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들 관계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며 끝끝내 나를 괴롭히는 이 모난 성격들, 이제는 좀 잠잠할 때도 됐는데 어느새 부쩍부쩍 튀어나오면서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내 안의 깊은 상처들, 그것들이 어느새 나를 하염없이 저 바다 끝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흑암 같은 바다 끝으로 나를 끌고 가고 몰아갑니다. 먹지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하염없이 어디로 갈지 언제 그칠지 알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떠내려가게끔 그렇게 흘려보내버립니다. 문종윤에게가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간다 그러는데, 아, 저 사람 끝까지 애먹이네. 원망스러운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원망스러운 내 자신의 어떤 기질들, 성격들,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끝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들, 그렇게 밤바다를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열매 줄 때는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것 먹었냐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표현이 이런지 내 와이프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원망이 들죠. 그 사람에 대한 원망들, 미움들, 이름도 안 불러집니다. 내 와이프,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뭐 그런 소리 하더니 지금은 그런 거 다 어디 가고 이름도 안 불러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왼수로 작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까지 원망이 들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런 사람 주셨어요? 왜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리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탄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바탕 가운데 빠뜨리느냐 생각만 해도, 그리고 그 얼굴 볼 때마다 원망이 푸슥푸슥 튀어나오고, 같이 있는 배우자가 가장 미운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못난 모습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힘겹게 그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정작 시험 치면서 떨기는 왜 떨어?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떨기는 왜 떨어? 내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 상처들, 부족한 모습들, 원망이 들지요. 거기서 원망 그치지 않죠. 꼭 하나님 왜 그때 좀 도와주시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 중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늘로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 그 큰 성도 그냥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그 뒤에 아이 성 전투, 뭐 거기는 조금 어려움을 잠시 당하긴 했지만은 아이 성에서도 큰 승리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다는 소식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한번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네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자기들이 이제 항복하러 옵니다. 항복하러 올 때 좀 거짓말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무찌르고 가고 점령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들은 좀 멀리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막 그 가지고 왔던 옷도 굉장히 이제 헤어지게 만들고 다 떨어지게 만들고 신발 떨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빵, 뭐 자기들은 나올 때 이 빵이 아주 따뜻하고 좋은 빵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주 멀리서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로부터 화친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인데 그걸 여호수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화친을 청하고, 이제는 우리가 저 점령해야 될 땅인데 당신이 화친을 청해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게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뭐 여호수아가 잘했다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원망하는 것, 그 다음 구절 제가 빠뜨렸나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빠뜨렸나요? 예, 빠뜨렸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화친을 할 때에 여호와께
죽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해요. 왜 그랬냐고 사람들이 막 원망해요. 거기서 원망해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일까지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러 나라가 다섯 나라가 됩니다.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소식이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은 이제 우리조차도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 마음을 낙담시킨 이 기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기본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잖아요. 조약을 맺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기본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신들 우리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 더 밉겠죠. 여호수아가. 아니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인데 쓸데없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점령도 못할 뿐더러 이제는 그 조약 때문에 안 해도 될 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섯 나라가 연합된 큰 싸움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가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당신 때문에라고 얼마나 그 원망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글자들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여호수아 이때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 이 기브온 전투의 그 나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 때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 있는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 중간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온으로 지금 다섯 가나안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제일 끝에 보이는 곳이 에글론, 라기스, 그런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도 지금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에글론, 라기스, 뭐 헤브론 이런 곳에서 다 연합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도 보이시죠? 예루살렘 나라까지 당시에 조그만 나라들이었으니까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본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소식을 기본이 듣고 지금 길갈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갈로부터 급히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급히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줍니다. 힘들죠. 그 바로 앞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싸워야 되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것도 힘들고 다섯 나라에 대한 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이 싸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그 싸움입니다. 얼마나 그 싸움에 승리가 컸던지 얼마나 그 승리들을 장대하게 이루었던지 태양까지도 세워놓으면서 태양이 넘어가고 이제 밤이 되면은 싸움이 계속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태양까지 세워놓고 전멸시켰던 그 큰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아,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나 원망이 들지만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요 일대 전체를 한 싸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이제 정복하고 싸움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이 뿔뿔이 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가서 계속 싸워야 되는 일들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한 방에 이 지역, 이 큰 나라들, 다섯 나라를 한 방에 점령, 섬멸해버리는 싸움입니다. 일을 겪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았던 잘못도 있습니다.
일을 겪기 전에는 분명히 잘해서 그랬다고, 잘해서 조력했다고, 여호수아가 이거 다 알고 그랬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다가 그런 조약을 했다는 표현들을 성경 가운데서는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심지어 대항까지도 세워놓고 싸움을 이어가면서 한 번에 다섯 나라를 깨뜨려버리는 그 싸움들을 주십니다. 바울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금 가는 그곳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라고 그 트라우마로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막 그 자세하게 뭐 짐을 던졌다, 뭘 내렸다, 막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기록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움을, 심한 어려움을 폭풍 가운데 겪습니다.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가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길 가면은 어려움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누구 때문에, 누구 말 안 듣는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는다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그 다음, 예, 27장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라.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 폭풍 가운데 죽었을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살린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배가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함께 있던 누가가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지 않았으면 벌써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성경 구절 가운데서 막 선원들이 하는 행동들,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가운데서 막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정연회교회가 출범하면서 혹 바로 막 다음 달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 다음 달에 뭐 그냥 그 다음 해에는 교회 건축하고 막 그렇게 찬란하게 가도 모자란데, 어떤 때는 때론 배가 풍랑 가운데 휩쓸리듯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누구들처럼 큰 교회 지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우리가 할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도 닥치는 이 어려움은 뭔가요? 어떨 때는 큰 교회 내 저 사람 왜 저런 사람 두셔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이 길을 이렇게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게 하는가, 원망도 들고 하나님도 믿고 내 속에 있는 내 못난 모습들도 믿고 그러지만 이 풍랑 지나고 보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셨으면 풍랑 가운데 죽었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276명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더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살렸지만은 그 뒤에 이 배가 이제 파선이 되고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해변이거든요. 해변에 내려서 거기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구해주고 막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억하시죠? 그 불을 피웠는데 불 가운데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마을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죄인이라고 하더니 죄수라고 하더니 저 풍랑 배가에 뭐 떠내려가는 그 가운데서는 살아나왔을지도 몰라도 야, 공의가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의가 저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죽잖아요. 뭐 손을 툭툭 터니까 뱀이 떨어져서 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원주민들이 다 놀래면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신이다. 뭘 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맡게 됩니다. 그냥 로마로 바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커요? 로마 황제인데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 얼마나 큰가요?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가는 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더디 간다고, 조금 돌아간다고 너무 조급해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꿈꾸었는데 그렇게 꾼꿈 반드시 그 항구에 다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그 꿈들, 그 꿈의 항구에 반드시 다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가더라도, 그 풍랑 휩쓸려 가는 게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이 들더라도, 그래도 그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276명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리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스치며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이루지 않는다고 힘겨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보이는 이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로 인하여 구원하실 사람들, 이배 아니었으면 죽었을 그들을 이 배로 건져내시고, 이 배로 구원하시고, 이 배로 위로하실 것. 그 가는 길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것은 감내하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